돌덩이 TV 클래스. 그러니까 저는 돌덩이 TV 돌덩이 강사입니다. 소방기계 핵심단답 100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46일차 88번, 89번 문제입니다. 버스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면서 한 문제씩 암기 및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8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.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말단 시험 밸브의 시험 작동 시 확인될 수 있는 사항 5가지를 쓰시오. 5점짜리 문제입니다. 정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험 배관의 설치 목적. 첫 번째, 유수 검지 장치의 기능, 성능 확인. 두 번째, 규정 방수량 및 방수압 확인. 세 번째, 음향 경보 장치의 작동 확인. 네 번째, 제어반의 화재 표시 등 및 밸브 개방 표시 등 점등 확인. 다섯 번째, 펌프의 자동 기동 확인이 있는데요. 시험 장치 관련해서는 다른 문제 유형으로 두 가지 정도가 더 나올 수 있는데요. 첫 번째, 시험 장치의 설치 기준이 나올 수가 있고요. 두 번째, 여기 보시면 시험 장치를 그려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험 장치의 설치 기준, 첫 번째, 유수 검지 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 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. 여기 그림을 보시면 습식 유수 검지 장치로부터 가장 먼 가지 배관의 끝에 시험 장치를 설치하는데요. 이렇게 이해하시면, 그림과 같이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시험 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 검지 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 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 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.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. 여기 시험 장치 그림을 보시면요. 첫 번, 이 배가 가지 배관의 동일한 구경으로 들어와서 압력계를 설치하고요. 압력계 밑에 개폐 밸브.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개폐 밸브가 있죠. 그리고 개방형 헤드. 여기 세모 이렇게 보시면 개방형 헤드입니다. 그래서 개방형 헤드 또는 반사판 및 프레임이 제거된 오리피스. 그리고 이렇게 물받이 통이 있습니다. 세 번째 양 보시면 설치 기준. 시험 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며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. 목욕실, 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 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 배관을 설치할 경우는 제외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. 89번 문제 보겠습니다. 충압펌프가 자주 기동을 하면 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설비에 미치는 악영향 네 가지를 쓰시오. 8점짜리 문제로 나왔습니다. 충압펌프의 잦은 기동 시 설비에 미치는 영향. 첫 번째, 배관에 전체적으로 압력에 의한 충격이 가해지므로 노후 또는 피로에 의한 배관 및 배관 부속 등의 파손 우려가 있다. 두 번째,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및 압력 스위치 등의 피로가 가해지므로 소손 우려가 있다. 세 번째,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압력 스위치의 잦은 작동으로 제어반 내 개전기 등의 소손 우려가 있다. 네 번째, 충압펌프의 잦은 기동으로 모터 등의 소손 우려가 있다가 정답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힘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